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 막온것 같아요. 그죠? 337페이지 첨부입니다. 첨부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일종의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하단에 뭐 부합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그 부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개념인데 물건끼리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이 돼서 만약에 분리할 수 있으면 그냥 분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누구 거가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된다. 주의하실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뭐 부동산이 더 비싸냐, 동산이 더 비싸냐 그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는데요. 이 가액은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입니다. 현재의 가액이 아니라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해요.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방식은 일정해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거죠. 동산끼리 부합을 하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X. 원칙이 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니까 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말이 나오려면 전제로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떨어져서 분리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증축한 경우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부합을 해요. 그럼 항상 부합을 하느냐? 아니다. 만약에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요 갑의 건물에다가 2층으로 뭐 했냐면 증축을 했어요. 그럼 누구 것이 되느냐 문제인데 왜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느냐? 보통 이제 을이 임차인이어서 증축하는 경우, 전세권자에서 증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고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니까 1층 소유자인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요 2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누구 거가 돼요?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드는 순간 건축주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인데 1층을 지었어요. 근데 1층을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서 요 갑의 권리를 을이 양도받아서 을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서 2층부터 6층까지 올렸어요. 60층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뭐죠? 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이제 누가 이제 곤란하냐면
요 쇼핑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환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쇼핑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수 분양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건물을 뭐죠? 완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 분양자가 나서 건물을 완성하고 있는 순간에 요 을이 자기 앞으로 요 전체를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 건물은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수 분양자 것이냐 문제예요. 누구 거죠? 갑의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1층을 지었다는 말은 기둥과 외벽과 뭐죠? 지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갑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이 쇼핑센터라는 말은 2층부터 60층까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1층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어버리니까 갑의 소유죠. 따라서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을이 병에게 팔았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뭐 여의도 소유자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누구 거죠? 갑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부합을 하고 부합 안 된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원칙에 따라서 뭐가 돼요? 부합된다는 말은 누구 거죠?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나무는 토지의 모대전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누구 거가 돼요? 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토지와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었어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기 위해서 뭐 권원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또 뭐 명인방법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경작자 거가 되고요. 뭐 권원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또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혼화가 나와요. 혼화라는 말은 뭐냐면 혼합됐다는 말입니다.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동산에 관한 부합 규정이 그대로 뭐죠?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수요자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뭐죠? 가액의 비율로 뭐죠? 공유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가공이 나오는데 가공은 뭐 그냥 말 뜻은 그냥 가공이에요. 그래서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누구 거가 되냐? 재료 소유자가.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넘겨보시면 맨 위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340페이지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어떻게 해요? 원절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가공자의 소유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오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의 오렌지를 가져다가 을이 가공을 해서 주스를 만든 경우, 갑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종이를 가져다가 책으로 만든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오렌지로 주스를 만들면 가액이 증가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저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스는 재료 소유자인 누구 거가 되는 거죠? 갑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종이로 책을 만들면 이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거죠, 그죠? 뭐 이거 뭐 종이값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35가지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뭘 했냐면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공부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누워있다가 책꽂이에 있는 책을 법서들을 다 꺼내가지고 녹근으로 묶어가지고요. 어마어마 많겠죠, 그죠? 그거를 제가 낑낑낑 들고 가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제가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새 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파냐 그래서 내가 아, 이 책 있으면 내가 또 공부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저씨가 얼마를 줬냐면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 5,000원 가지고 그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담배 한번 사니까 끝이더라고. 담배 한 값 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종이값은 뭐죠? 의미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액의 증가가 뭐죠? 현저히 많은 거니까 가공자인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농작물이죠. 뭐 권원이 있든 없든 뭐죠? 부합되지 않으니까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 수목은 권원이 없다면 뭐가 돼야 돼요? 부합이 되므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6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죠.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죠?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뭐죠? 3번이 답이죠. 여기 이제 28의 문제잖아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충분히 정리하시면 뭐죠? 내 것 맞출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저축권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왜 안 보냐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강의할 때 소유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2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공동소유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일단 소유권에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주위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예요. 근데 이 공동소유 부분은 반드시 해, 100%. 그러니까 취득시효와 주위토지통행권은 잘 내는데 이 공동소유는 무조건 내는 부분이고요. 조금 까다롭게 내는 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책을 보기 전에 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표를 잘 안 그리죠.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는 표입니다. 일단 공동소유가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의의는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는 싹 뭐가 되냐면 공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법인 아닌 사단이 뭐고 조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이것도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자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해요. 조금 야하죠, 그죠? 근데 이 갑을병이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드냐면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규약이에요. 이것도 좀 그렇죠? 규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법이 아니지만 아니어서 안 하지만 정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등기소에 가서 뭘 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립 등기라면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라면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정비가 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으로서 실질 조직과 체계는 다 갖춰졌지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뭐죠? 법인 아닌 사단. 왜냐하면 법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립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실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요, 정당이에요. 정당은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 정당은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은 설립 등기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는 뭐요? 조직과 체계는 다돼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당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또 가장 우리 수험조로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교회예요. 자, 우리가 교회, 둔산동 교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 헌법도 있고요. 규약도 있고 다 있어요.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졌지만 교회들은 뭘안 해요? 설립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요. 또 종중도 대표적인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종중은 종친회를 말하거든요. 종친회도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지만 일반적으로 뭐는 안 해요?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래서 뭐가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인 거죠. 뭐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많이 배웠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뭐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요 갑을병이 지금 발기인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합이라 그래요. 발기인 조합. 조합이 뭐냐면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갑을병은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뭐만 있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만 있고 뭐는 없는 거죠? 조직과 체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기인 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조합이라 불리는 것들은 조합이 단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 조합 그러면 조합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은 규약도 있고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지 조합은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 조합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업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하고 저하고 반씩 내가지고 동업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와 저는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둘 간에는 아무런 체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 조합 그러면 동업자의 모임인 것이 아니라 동업자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합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뭐죠? 동업자를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계약 그러면 뭐로 바꾸는 거예요? 동업계약을 뭐죠? 조합인 거예요. 그죠? 조합계약이 뭐라고요? 동업계약. 조합은 뭐라고요? 동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익이 뭐죠? 공유죠. 그럼 여기서 공부할 때 공유의 예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공유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조합과 뭘 찾으면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조합 아니 공유인 것은 그러면 다섯 개 주문 중에서 뭐죠? 조합 빼고 법인 아닌 사단 빼면 되는 것이지 공유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동업자와 같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조직과 체계가 없는 사람의 모임을 뭐죠?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의 소유 형태는 뭐죠? 합이다. 교회나 종중처럼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지분이 있느냐? 공유 지분 있습니다. 합유 지분 있습니다. 총유 지분 없습니다. 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다는 거죠?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지만 관두면 뭐죠? 땡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대전 둔산동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낸 헌금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에 752분의 1은 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752분의 1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관두면 뭐죠? 땡인 거죠. 제가 안영찬인데 수능 안시거든요. 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수능 안시에 탈퇴해서 앙드레시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수능 안시 종출에서 돈이 많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자, 나 이제 수능 안시가 아니고 앙드레시로 바꿀 거니까 내 지분 달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인데 첫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합유 지분은 처분하기 위해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합유 지분을 팔게 되면 동업자가 바뀌죠. 그죠? 제 친구하고 저하고 동업해서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놈이 뭐 잔치국수를 끝내주게 맛있게 만든 말이죠. 근데 이놈이 지 지분을 팔아가지고 엉뚱한 다른 놈이 동업자라고 나타났는데 이 자식은 뭐 잔치국수는커녕 라면도 못 끓인 놈이에요. 환장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합유 지분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되면
제 아들이 막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막 꼼짝 없고 뭐 미성년자고죠. 막 술 날르고 막 이러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합유 지분 자체는 상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무조건 손해만이 그건 아니고 지분 자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동업자적 지위가 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유가족들은 제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뭐죠?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동업인 게 어디죠? 아세요? LG그룹이 동업이었어요. 럭키금성그룹이. 구씨 집안하고 허씨 집안하고 동업이었거든요. 근데 대대로 럭키금성그룹의 회장은 구씨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삼성은 왕조 같아요. 죽어야 회장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그 LG는 안 그래요. 잘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살아가셔도 갑자기 회장 하시다가 나 간둔다 해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 짓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LG그룹 회장을 잘 몰라요. 잘 바뀌는 편인데. 근데 우리가 삼성그룹 회장은 부회장도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번에도 LG그룹 회장 바뀌었죠? 아무튼 구씨 집안에서 계속해서 회장을 해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요 공동 창업자였던 요 허씨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요 합유 지분이 뭐 되질 않아요? 상속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구씨와 허씨는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죠? 법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요 허씨 이분들이 경영권에 뭐하지 못해요?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씨 집안에서 구씨 집안에다가 뭘 요구하게 되냐면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씨 집안에서 허씨 집안에다가 보상 차원에서 기업을 띄워주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그룹이 뭐예요? GS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GS그룹이 뭐죠? 회장님이 허씨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분에 대해서 뭐만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물건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요.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더 이상 동업관계를 뭐 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합유물은 뭐 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총유는 이렇게 비워놨죠. 왜요?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지분을 판다. 지분이 상속된다. 목적물을 분할한다는 말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를 합의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개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가반수로서 합니다. 뭐의 가반수예요? 지분의 가반수예요. 사람의 가반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 총유물에 관한 이용계량 처분 변경도 다 뭐죠?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합니다. 일단 이 표는 좀 머릿속에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교재를 보죠. 공동소에서 뭐가 나오죠? 공유가 나와요. 자, 의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뭐가 분할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이 분할된 거예요. 그죠? 일단 기억하시고. 공유 성립해가지고 공유 예들이 나오는데 이거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그죠?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가 뭐죠? 공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측에 보면은 3번 공유의 지분이 나와요. 가 지분의 비율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의사표시로서 당연히 불균등할 수가 있고요. 나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소유의 비율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아까 우리가 공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는 거다.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뭐의 일부란 얘기죠? 소유권의 일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유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권을. 자,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갑불병 세 사람의 공유고 지분이 각 3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자동차의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면 이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갑은 본네트 어떻게 열었다 닫았다. 을은 좀 낮죠. 그죠? 닫다 내렸다. 병이 제일 환장하죠.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의 3분의 1인 거예요? 소유권의 3분의 1인 것이고 뭐의 3분의 1은 아닌 거예요? 자동차, 물건의 3분의 1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뭐의 3분의 1인 거예요? 소유권의 3분의 1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갑을병 모두 자동차 어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전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만약에 공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이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목적물에 관한 이 부분하고 이 공유 지분의 이 성질을 가지고 사례를 구성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계속 볼게요. 아, 2번 지분의 처분 조정 요거죠.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뭐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3번 공유물 사용 수익 어디를 사용합니까?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거죠. 왜요? 공유는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4번 지분의 탄력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공유 지분은 물론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사망하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상속인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을이 갖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돼요. 또 을이 갑자기 자신의 지분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 해가지고 판례가 나오고
판례 밑에 4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 관계에서 가 공유물에 관한 관리 보존에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관리 이용 계량은 뭐죠? 지문의 가반수라고 해가지고 뭐죠? 판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판례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10번 이상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시면 와 씨 뭐 이런 거지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례는 요겁니다. 토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은 2분의 1인데 병이 요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불법으로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어요. 첫째,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자 하는데 단독으로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보내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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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 중요한 얘기죠? 자, 보존행위는 뭐 한다고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그럼 갑은 보존행위를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데 2분의 1만 반환 청구하나요? 전부를 반환 청구하나요? 전부를 반환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이게 모르면 왜 나오겠어요?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갑의 병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요. 또 그동안 병의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거든요. 요거는 2분의 1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잘 나오고. 좀씩 어려집니다. 두 번째.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요 토지를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첫째, 을이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을의 공유지분은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 따라서 을 갑이 요 토지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을의 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요걸 생각해 보자고요. 맨날 을 혼자만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갑도 병도 을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인마 나 좀 타자 그러겠죠? 그 말은 뭐예요? 자동차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 2분의 1인데 딱 반을 갑이 2분의 1을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을의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요 갑이 반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을의 지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몇 분의 몇이지만요?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세 번째,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혼자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요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이용하는 거,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뭐죠? 과반수예요. 그래서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토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을이 뭐 할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 요 갑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 지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과반수. 그러니까 50%의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50.000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이번에 어떤 게 있냐면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그죠? 형하고 동생하고 형이 지금 동생한테 밀고 있잖아요. 그죠? 동생이 지금 회장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름 까먹었네. 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있어요. 지주회사가. 근데 지주회사가 이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인데 이 형이 이 지주회사 지분이 딱 2분의 1만 있는 거야. 50. 그러니까 형이 최대 주주야. 최대 주주인데 얼마 가지고 있어요? 50%. 근데 이게 얘 동생을 쫓아내려면 뭐예요? 과반수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이 자기 아버지한테 신규 회장이 좀 연세가 있잖아요. 아버지 나 주식 한 주만 줘.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내가 뭐 한 주 그거 주지 뭐.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한 주가 형한테 가버리면 지분이 뭐가 돼버려요? 과반수가 돼버리잖아요. 이 한 주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주 때문에 경영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라 버려요? 형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생 측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신격호 회장을 지금 한정후견개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격호 회장은 지금 피한정후견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후견이 누구냐면 로펌이거든요. 법률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뭐예요? 약속한 대로 한 주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규코 회장을 상대로. 그래서 만약에 형이 신규코 회장한테 한 주 달라는 소송 약속대로 이행 받으면 경영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 형한테 가요. 그 딱 한 주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반수와 가반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만 있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내가 혼자 다 쓰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뭐 하느냐?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요 토지를 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거라면 을도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뭐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뭐죠?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단독으로 임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뭐예요? 적법한 임차인인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또 을이 병이 아무런 하자 없는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말은 병이 누리고 있는 수익도 뭐죠? 부당이득이 아닌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병이 갑에게만 차임을 주고 있다면 요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뭘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적법한 임차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 나와 있는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큰 의미 없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고요. 지분이 각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 갑은 을의 동의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을병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만약에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이용행위라면 지분에 뭐만 있으면 돼요? 가반수만 있으면 되니까 을의 동의만 있으면 되겠죠. 지 지분하고 합치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니까. 근데 만약에 처분 변경 행위로 이해된다면 갑을 을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용 행위예요? 변경 행위? 네, 변경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 행위가 아니라 뭐래요? 변경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유물에 관한 부담,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요. 5번 공유관계 대외적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서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자 이런 얘기죠. 을이 단독으로도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꼭 단독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과 을이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이에요. 함께 주장하려면 그때는 뭐죠? 함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다오라고 요구할 때 뭐죠? 혼자 하면 되지만 우리에게 다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려죠.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롭습니다. 다만 B번 공유물의 분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자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할의 방법이 나와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뭐예요? 자유로워요. 그죠? 자유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공유물의 분할이 자유롭다는 말은 갑이 분할하고자 할 때 을로부터 뭐 할 수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을은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형성권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은 공유물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뭐예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공유자가 행사하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을은 공유물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못해 짜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요 땅을 어떻게 잘라 가질지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면 이게 뭐예요? 협의 분할인데요. 협의 분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땅을 잘라 가졌다 현물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줬다 가격 배상. 가액 분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 가졌다. 이걸 우리가 뭐죠? 대금 분할이라고 하고요.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입니다.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돈을 받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매매고요.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담보 책임의 개념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뭐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고 평가될 때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 재판상 분할은요,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뭘 청구하지 못해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협의해가지고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어요. 이게 뭐죠? 가격 배상에 한 분할이잖아요. 근데 갑이 약속한 돈을 안 줘요. 이때 을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안 주면 돈을 달라는 이행 청구의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분할 방법에 대해서 뭐가 성립됐어요? 협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인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이행 판결은 등기래야 물권이 변동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데 형성 판결이 뭐였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충고권이 형성권이라는 말은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인 것이고 따라서 판결 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를 추가할 건데 교재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핵심 판례가 있고요. 넘겨 보시면 348페이지에 뭔가 굉장히 판례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많지? 이 판례들에서 뭐 나중에 한번 보긴 볼 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349페이지 위에 있는 뭐죠? 2014년도 판례. 349페이지 상단에 있는 뭐죠? 2014년도 판례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있는 뭐죠? 2014년 판례. 이것도요. 기억 안 해두시면 그냥 틀려요. 생각해보죠.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고요. 지분이 각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뭐죠?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것도 뭐예요? 자유니까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자유예요. 따라서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자 할 때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땅이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서부터는 을의 땅으로 분할이 되면 이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싹 미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 따라서 갑의 지분에다가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뭐에 대해서요? 전체에 대해서 다 설정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토지 전체에 다 설정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왜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 그래서 뭐 복잡하게 나와 이팔리가 그죠? 아무튼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요? 목적물 전부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분할로부터 뭘 받지 못했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답은 분할의 효과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소급표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 읽어볼게요. 지금 방금 설명된 건 판례입니다. 위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1989년도 판례. 짧으니까 이걸 읽어볼게요.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뭐죠? 존속하고 근저당권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럼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3. 갑한수를 넘고 있죠? 요거죠. 그죠? 그러면 을은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방해 뭐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점.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점.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좀 달라졌죠. 지금 을의 지분은 뭐죠? 5분의 2. 갑한수가 안 넘었죠? 이거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이용행위는 지분의 뭐죠? 갑한수로서. 따라서 갑한수 미달의 공유자가 전체를 점유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하는 것도 뭐죠?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하고요.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사례로 사례가 커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판례를 깨알같이 올려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사례만 먼저 내 것을 확실하게 먼저 만들면 되는 거죠. 합의입니다. 합의는 뭐 교재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인데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요 지분은 뭐 되잖아요? 상속되잖아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예요? 이거예요. 합유물은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가 없다. 그것이고 목적물에 관해서는 공유와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항의 같은 관리행위는 뭐죠? 지분의 과반수로, 사용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인 거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총유가 나옵니다. 총유는 뭐냐면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고 특징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핵심 판례.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중요한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종파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파는 원래 이거 아니에요. 그냥 흔한 종파를 이게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 설명드리는 거지 이 종파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좀 무서워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장로교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닌데 원래 장로교 있는데 요 목 교회의 김 목사라는 분이 요 장로교 총회 측하고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선언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요 김 목사하고 목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던 김 전도사라는 분은 어떻게 승질난다고 화딱지난다고 신앙을 바꿉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죠? 장로교를 고수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신도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김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한 70% 정도, 김 전도사를 따르시는 신도들이 뭐죠? 30%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김 전도사 측이 교회에서 축출이 돼요. 교회에서 축출이 되셔가지고 고수부지에서 천막 치고 예배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건 신문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 전도사가 그래서 측에서 알아보니까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고 총유고 특징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회를 관두면 뭐죠? 땡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김 목사 측에 장로교회에서 감리교라는 하는 행위를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관둔 거니까 오히려 교회를 사용 수익해야 될 것은 뭐죠? 김 전도사 측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김 전도사 측이 김 목사 측을 상대로 교회 명도 소송,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게 대한 뭐예요? 결론인 거예요. 일단 원칙 김 전도사 측의 주장이 맞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도들이 탈퇴하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단체적으로 탈퇴하든 교회 재산 누구 거냐면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교인들의 총유고요. 간둔 분들은 뭐죠? 땡인 거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은데 한국말은 뭐죠? 끝까지 다 들어야 돼. 예외인데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때는 교회 재산은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탈퇴한 교인이 70% 3분의 1을 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남아있는 교인들 거가 아니라 탈퇴한 교인들의 재산이니까 이분들을 교회에서 축출시킨 것은 뭐죠? 정당하다라는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면 관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관두면 땡이니까.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그 자기 팔을 3분의 2로 모으는 데 주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 두 세력이 뭐예요? 비등비등하면 막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안 간다. 왜요? 관두면 뭐죠? 땡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니까. 관두려면 매슬려 3분의 1을 확보해. 그래서 이게 교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데 아무튼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중요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동소유는 뭐냐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준공동소유라고 하고요. 준공동소유에 대해서도 공동소유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 지상권을 보겠습니다.